74주년을 맞아 동두천시에서는 유해 발굴 유품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이철관은 6.25 전쟁에 대한 이해와 자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한 호국 영령들의 뜻을 기리기 위함인데요. 한국 전쟁의 역사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자유수호 평화박물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권석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74년 전6.25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는 각종 유품과 사진들. 주인이 누구였을지 벌겋게 녹이 쓴 대검과 해진 군화, 구멍 뚫린 철모에서 비장함과 숙연함이 묻어납니다. 전쟁의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는 경종을 울리는 듯합니다. 친절한 설명이 적힌 안내판도 곳곳에 설치돼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번 기획 전시에 선보인 유품은 25점. 추가로 총기류도 전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기획 전시는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이 한국전쟁 발발 73주년을 맞이하여 된 전시로서 국방부 유해 발굴 가십단과 연계하여 6.25 전사 유해 발굴을 통해 출토된 유품을 위주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유수호 평화박물관은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